아, 그리고 뭐 동갑내기 친구죠. 이적 씨, 영진 씨 나오세요. 아, 근데 영진 씨하고 이정 씨하고 친해요? 대학 동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대학 나오셨네요. 박장훈 씨,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. 네. 아, 맞다. 저는 알고 있어요. 스무 살 때 오빠 뵀죠.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었어요. 어.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. 친한 또. 네. 알고 있어요. 정말 그 원탑 두 명이에요. 아니, 근데 제가 알기로 영진 씨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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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내기 친구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.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. 아니 뭐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. 이정 씨랑 뭐 그런 핑크빛 뭐 이런 걸 생각해봤냐.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거 그냥 얘기했어요. 뭐 그런 말을 하냐고. 근데 제가 왜냐면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나 이런 걸 그걸 조치를 못 했다. 그래갖고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.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? 분노 뭐라 그러지? 분노 조절 약간 느낌은 한 10년 정도 사귀어가지고 약간 추억해갖고는 커플 같아요. 오히려 나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그죠? 약간 괜찮지 않나? 이정씨. 대학교 때까지 제가 영진씨한테 졌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싸움. 리얼로. 아, 진짜 리얼로. 중학교 때 영진씨 이긴 남자 한 명도 없어요.